전남대학교 갑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원래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전 30분 만에 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 모습이에요. 네. 광천 터미널 저기 유스케어라고 하죠. 광주 그 근처에 살아요. 전남대 가는 경로가 걸어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전남 방직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자동차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거기 찾으면 전남대 다 온 거예요. 정면에 보이시는 여기 낡은 건물들 있죠. 전남방직이라고 하는 오래된 회사예요. 방직회사. 역사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보통 대학교 캠퍼스 하나 정도의 크기예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 방직회사 주인은요 김용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김무성 의원 아버지가 김용주. 여기가 자동차의 거리입니다. 오늘 가려는 식당은 아니고요. 여기도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집도 유명해요. 이 동네에서. 이름이 뭐 반적 뭐 중화요리가 아니라 그냥 제일 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게 짜장면이에요. 거의 대부분 짜장면 치는 거죠. 짬뽕이랑 볶음밥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저 집에서 먹어봤는데 다른 집과 차별하고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짜장면은 저 4,000원을 주고 먹는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남대학교 정문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래 보시면 낮인데 왜 학생들이 없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있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공원처럼 되었어요. 제가 대학 캠퍼스들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전남대교가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다른 대학들 보면 산들을 깎아가지고 이게 고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 근데 여기 전남대는 평평해요. 이런 호수도 있고요. 교원정에 자연어순지 인공어순지 모르겠는데 연못 같은데 거기도 사는 것 같아. 오리가 있는 것 같아. 교정이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주말이고 지금 저는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후문 쪽에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후문 전대 후문에 서브웨이 발견하시면 다 찾으신 거예요. 서브웨이에서 바로 왼쪽에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시면 스피드 반점 보이시죠? 여기에요. 오늘 갈 곳이. 역시 대학교 앞이라서 가격 싸죠? 볶음 짬뽕 5,000원, 매운 쟁반차장 5,000원, 미니탕수육 6,000원, 짜장면
4,000원, 곱빼기 5,000원. 우리 오 변호사 또 왔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미쳐버리겠다. 와, 한 번씩 꽃을 받긴 하는데. 남자한테 받을 줄 몰랐죠. 어, 처음에도 몰랐다. 일단 니어들, 어, 이거, 들어갑시다. 고맙다, 제자야. 이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스피드 관주요. 저는 자주 왔었어요. 이 집 2,000원 할 때부터 왔거든요. 제가 메뉴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격 완전 혜자죠. 대학교 앞은 원래 그래요. 대학교 앞은. 내가 가본 대학 중에 홍대 제외하고 대학 앞은 거의 다 싸. 서울이라도 건대? 건대야 건대 앞으로 다 유명하잖아. 근데도 건대 앞도 되게 쌌어. 아, 거의 단골로 초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지분에 한 30%는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 저희는 뭐 시켰냐면요, 이거 세트 3번 시켰어요. 이 쟁반짜장을 볶음짬뽕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됐어요. 둘 다 시켰어요. 세트 3번이랑 볶음짬뽕. 근데 저 요즘에 운동해서 많이 못 먹어요. What? 운동하고 상관이 없어. 탄수화물이야 문제는. 요즘에 많이 못 먹었어. 너 부먹 찍먹 상관없어요. 선생님 부먹? 아니 찍먹. 찍먹? 이거 굉장히 뭐 많이 있잖아. 찍먹고. 와, 야 엄청나네. 와, 음식 죽으라 지금 5분? 5분 다 걸렸는데. 아니 네가 목재로서 보는 거야? 양이 1인분입니다. 그리고 탕수육 이렇게 3개가 18,000원입니다. 이 집 원래 저기 전문에 그 집 있잖아. 네. 제일 짜장. 그리고 그 옆에 청미관점 있는데 그 집들이 짜장면 3,000원을 할 때 여기 2,000원을 할 때 내가 그때부터 나와. 식초? 산미가 올라와. 그리고 저 정문에 있는 집들이 아예 4,000원 올려서 가격을. 그러니까 그때 이 집이 3,000원 하다. 1,000원 차이 나네. 출국 전에 여기 왔었어, 이 집에.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얼마인가 하면 3,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4,000원. 저는 고춧가루 이렇게 탁 칩니다. 나는 이렇게 먹거든? 내 걸 한번 먹어봐. 아까 식초를 치고 고춧가루 쳤거든? 한번 먹어봐. 아니 고춧가루 이거 많이 이렇게 먹어. 아, 저는 난 짬뽕에도 이거 식초 한 조금만 풀어요. 저는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먹습니다. 입이 짧아서 그래요. 맛있네. 내가 이제 봐서 쟁반짜장 처음 먹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떠는 거 있어요. 그냥 타고 있는데 내려가는데 그거 쑥 들어오더라고. 아가씨는 나를 보고 살짝 놀라더니만 삼시!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얼굴이 뭐야? 모르겠는 얼굴이야. 내가 아니었나?
나 근데 내가 그래서 나한테 배웠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니 유튜브 봐. 뭐 만져 가니까 참치 영상을 봤대. 어디? 참치. 아 혐오하고. 그 영상을 봤대. 이 그 영상 생각보다 그래도 잘 나와. 어떤 의미로 그 영상이 나 옛날에 포화했잖아.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라. 참치도 진짜 대화를 하자. 볼사람 보고 말사람 말자 해서 영상이 아마 다른 영상보다 더 길어. 26분. 길어. 근데 지금 그 영상이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영상 만약에 한 14분짜리가 있다 치자. 그게 한 보여주고 한 만 개가 나온다 치자. 그랬는데 26분짜리로 5천만 나와도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그래도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 어? 왕중에서 맛집들 돌아다니는 거 하면 되겠다. 근데 나는 내가 음식을 많이 못 먹고 탐수한 것 같은데 가리고 하니까 그럼 그 대타를 날렸어. 그림이 안 나와. 그래서 지난번 영상 큰 거 같아. 아니 음식 먹는 얘기 아니라 분명히 다른 먹방에서 하고 막 참치게 먹고 뭐, 대리 공주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주인공은 너였고 널 축하해 준 사람이었고 음식을 계기로 그냥 대화하는 거야 사람과. 나는 그런 컨셉으로 근데 이거 핸드폰 카메라로 음식 맛있게 안 못 찍어. 맞아. 색깔이 안 나온다. 옆집에 철본에 하우스 있거든요. 알아? 알죠. 저희도 사잖아요. 나도 그거도 안 보여줘. 그리고 사랑방 하우스. 사랑방 없어졌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아, 아까 문 연거 봤어. 사랑방 하우스. 양념 삼겹살 1인분 5,000원. 하나 그거 3,500원. 와우. 저기 땡기. 새로운 음식 먹습니다. 볶음짬뽕. 볶음짬뽕입니다. 사람들 오해하는 거 진짜 저 많이 안 먹어요. 지금도 이거 겨우 먹고 있는 거. 어, 운전자들 의식 자체가 좀 바뀐 거 아니야? 요즘에 운전자들 더 우회전을 좀 조심해야 돼. 좀 많이 바뀌었지. 근데 우리는 먹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보여주고 네 오픈을 하고 심는 소리 하고 그거예요. 와이프 되는 사람이랑 여행 안 갔어? 언제? 데이트 안 했어? 어제 했어요. 어제. 주로 뭐하고 놀아? 요즘에는 결혼 준비하느라 예식 예복 같은 거 알아보고 결혼식장 알아보고 알아보고? 그건 아니죠. 컷. 대구에는 중화요리집에 거의 적혀있어. 약기 운동이라고. 서울에서 처음 먹으면 짜장면에서 열판 안 먹고 약해지는 정도 나니까 어때? 사장님이 빵 웃는 거야. 경상도에서 만든다고. 경상도에서만 중화요리집 약해지는 약해지는 말 그대로 약구 일본 말이거든. 약구가 국가란 뜻이고 약기가 구웠다 구운이란 뜻이야. 우동 일본어 아니야. 그러니까 야끼우동은 일본 음식이래. 그래서 중화요리집에서 원래 안 판대.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판다라고 자기도 들었대. 그래서 내가 그걸 찾으니까 없다고.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중국집들도 쟁반 짜장이 나오면서 쟁반 짬뽕을 출시하겠지. 난 오늘 이것만 꼬치꼬치 팍 타고 그러면 이게 약간 볶음 야끼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끼 짬뽕? 거의 근데 대구에서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붉고 고춧가루 더 많이 넣어서 환한 느낌. 좀 야구 튀김이야. 네.
선생님 댓글에 누가 야구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야구 룰을 몰라. What? 파울도 스트라이크로 올라가. 스트라이크로 올라가. 뭐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저기 로스쿨 성적 증명서? 네. 그거 발부가 들어왔어요. 일요일날 또 발부가 되나? 무인. 아. 요즘 다 무인이라서. 자,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이게 이번 로스쿨 시험 성적 증명서랍니다. 그 다음 거. 이건 학부. 다 A뿔이죠. A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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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뿔. 이쪽으로 찍어야지.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역시 우리 4년 동안 다녔고, 로스쿨 3년. 7년. 7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전문가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나무래요. 홍매. 홍매라고 한대요. 홍매. 아, 이걸 삼촌 이병철이 이 나무를 갖고 싶어서 이거 주면 전대 건물 건물 지어주도록 했는데 전대가 건물만 받고 이걸 안 줬다. 아니, 건물 안 건물도 안 받고. 아, 건물도 안 받고. 네. 이게 그러면 한국에 없는 식물이라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약간 뿌리 깊은 나무. 이거는 한 3월달에 와야 꽃이 펴? 네, 홍매를 볼 수 있어요. 매화인데 홍매. 아, 매 그 매화. 네. 전남대 자랑입니다. 너 네 뒷모습 잘 모르지? 네.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남겨줄게. 사람들 자기 뒷모습 잘 몰라. 찍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엄청 구도 좋다. 그림 좋다. 전남대가 여기를 간장을 했거든요. 밤에 와봤거든? 여기 이게 등이거든, 등? 들어오죠. 등, 불 들어오면 이뻐. 네. 이게 이 캠퍼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야, 오늘 날씨 좋네. 예,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 전남대 로스쿨의 선진. 전대 로스쿨생들이 많이 오는 맥주집이네요. 팡팡! 팡팡입니다. 아, 명아. 아, 명아. 여기다 있는데요. 대부분도 여러 번 했었죠. 지금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입이 안 쉬어요. 아니, 지금 계속 찝습니다. 이거 봐봐요. 돈밥 튀긴 거. 다 먹을 거를 잘 봐요. 본인도 몰라. 아니, 이 친구가 담배를 피면요. 골초가 됩니다. 이게, 이 담배라는 게, 구름가자라고 해요. 이 손과 입을 같이 즐겁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특히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군것질을 많이 해. 이런 거 있잖아. 땅콩을 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괴롭고. 그래. 배가 불러도. 심심하다. 아, 다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음식을 많이 남겨요. 저탄수화물 먹다 보니까. 누가 보면 음식을 해쳐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 이번 주 화요일 날 첫째 반. 제가 한 70% 쓰고. 변론하는 거 맞죠? 변론. 그럼 재판장 가는 거야? 저는 못 가죠. 니가 변론을 가? 다 끝났어. 선고기일만. 원래 선고기일 때는 그 변호사들이 안 가요. 거기서 멱살 잡고 있어요. 갔는데 진짜 멱살 잡힌 거 같아요. 좀 민망한 분이 나갈까봐. 질문 있어요. 검색에 보면 영화 변호인이 있는데 송강호 주연. 맞죠. 그 영화의 변호인 영어 제목이
뭐냐면 톤이라고 단어가 나와. 그 사전 찾아보니까 변호인, 뭐 변호사 이렇게 나와. 근데 어? 너 처음 들었는데? 보통 로이어라고 그러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로이어는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 이제 대학 법학을 갖춘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법률 전문가. YER이 붙으니까, 로우에 또 ER이 붙으니까. 아니, 법무사도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법무사. 그러니까 그냥 법률 쪽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을 총칭하는 거고. 아, ER. 네. 그래서 ER 붙으니까. 그 전문가. 어토니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변론하는 사람을 어토니라고 하는데, 입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이어가 더 큰 개념에 어토니는 이제 하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을 못하면 몇 번 더 응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부터 연속 5회 1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 변호사 시험을 못 봅니다. 병역 의무 빼고는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든 아프든 안 돼. 임신도 안 돼? 네, 안 돼. 해당 사항부터? 아, 그래. 군대야? 군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도 받아줘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온강대 50대 아저씨가 암인가 걸리시고 다섯 번째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임신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까 온강대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판사가 죄송하다 했어. 왜냐하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럼 재판부가 사과까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어느 법에 기록돼 있어?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법이 있어? 법이야? 시행령 이런 게 아니라? 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헌법 소원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사람들 궁금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라고. 인터뷰에 다 그래. 어떤 전문 영역의 사람들, 잘 알아 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보려고.